오, 아이폰 XS 맥스. 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추석 연휴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뭐 길진 않지만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제가 일본까지 가서 직접 구매해서 온 아이폰 XS 맥스 제품의 개봉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가서 아이폰을 사니까 이런 애플 로고가 있는 비닐팩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온 제품이 아이폰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폰에 사용할 전용 실리콘 케이스도 하나 사왔습니다. 뭐 일단 케이스는 옆에 접어두고요. 이 녀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아이폰 XS 맥스 제품은 64기가의 골드고요. 일단 박스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면에 기본 테마로 들어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뭐 측면에는 아이폰, 반대편 측면에도 아이폰, 다음에 세로 측면에는 애플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는 뭐 각종 구성품이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색상과 용량이 적혀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보면, 아, 이게 원래 비닐이 있는데, 제가 일본에서 구매하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과 함께 먼저 뜯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맨 위에,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라고 적혀 있고요. 그 안에 설명 두개 애플 스티커와, 네, 뭐 제가 일본에서 샀으니까 일본어로 된 설명서. 그리고 유심 트레이 핀 들어있고요. 뭐 역시나 뭐 일본어로 된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읽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네 아이폰이 들어 있습니다. 네 골드 색상입니다. 일단 구성품을 먼저 살펴볼게요. 구성품이 보면 네 전원 어댑터가 들어 있는데 이 어댑터가 고속 충전을 지원을 안 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 역시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어댑터는 지원을 안 해요. 고속 충전을 하려면 별도의 뭐 고속 충전 케이블이나 뭐 기타 등등을 구매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비싸고 이번에는 완전 더 비싼데 뭐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어팟 들어 있고요. 뭐 이어팟은 아시겠지만 네, 라이트닝 단자에 끼워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XS 맥스가 나오면서 이 라이트닝 단자와 오디오 단자를 연결한 젠더가 들어있냐 없냐에 대한 말이 많았는데 역시나 들어있지는 않고요. 뭐 아이폰 XS 맥스에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라이트닝 2 USB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네, 아이폰 XS 맥스의 외형을 보고 계신데요. 일단 비닐을 벗기고 뭐 일단 전작인 아이폰 10과 디자인은 뭐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카툭 뒤로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뭐 이쪽에 애플 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아이폰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에 네, 전원 버튼이 우측면에 있고요. 그 아래로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면에 볼륨 조절 버튼과 음소거 버튼이 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지금 골드 색상을 유심히 보니까 색상이 뭐라 그럴까요? 뭐좀 연한 편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은은한 느낌이 나요. 뭐 골드라 그래서 보통 중국 제조사들이 만드는 골드를 보면 굉장히 골드 색상이 강해서 뭔가 좀 거북하다? 아니면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도 가끔 드는데 뭐 이번에 나온 애플의 골드 색상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저도 이런 느낌을 원해서 구매한 게 맞는데 딱 생각대로 그런 모습이어서 네,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전화기를 켜보겠습니다. 네, 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애플 로고가 맨 처음에 나오고요. 이제 설정 화면이 나올 텐데 설정 화면이 나오면 빠르게 설정하고 넘어가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헬로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언어를 네, 한국어를 선택하고 네, 제가 지금 국가를 잘못 눌렀는데 다시 뒤로 가서 대한민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iOS 12가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녀석을 좀 많이 사용해 보고 알려드려야 될것 같고요. 일단 기본기니까 그냥 기본만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보시면 화면이 이 제품이 6.5인치인데요. 지금 보시면 재밌는 게이 기본 배경 화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기가 막힌 게이 기본 배경 화면을 보면 놓친 게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놓친 게 전혀 티가 나지 않고요. 아마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 기본 테마를 배경 화면으로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부분은 아주 잘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디스플레이가 6.5인치라고 나오긴 했는데 사실 노치를 빼면 한 6.3에서 6.35인치 정도 사이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4인치인 갤럭시 노트9하고 잠깐 크기를 비교해 보면 네, 크기 차이가 한 네, 이 정도가 됩니다. 노트9이 조금 더 커요. 노트9이 6.4인치인데 지금 보시면 길이도 조금 더 길고요. 완전히 이렇게 엎었을 때 노트9이 조금 보입니다. 네. 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면적을 따져보면 노트9이 실제로 6.4인치고 아이폰 XS 맥스가 6.4인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노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면적은 노트가 더 크기 때문에 노트가 조금 더큰 거를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폰 XS 맥스의 베젤이 상단 부분도 그렇고 하단 부분 특히 굉장히 없습니다. 뭐 베젤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꽉 채워서 잘 채웠습니다. 그래서 6.5인치긴 하지만 뭐 그립감이 괜찮아요. 그립감이 충분히 괜찮고요. 뭐 제가 최근에 노트9을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큰 대화면 스마트폰에 적응된 탓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기존에 어떤 뭐 작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맥스보다 그냥 10S가 더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번에는 아이폰 XS 맥스와 XS 크기를 보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6.5인치하고 5.8인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폰에 잡았을 때 사실 뭐 XS 맥스도 별로 크지를 않아요. 제가 갤럭시 노트9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트9보다 작으니까 뭐 그렇게 손에 잡았을 때 그립감이 나쁘지 않고요. 뭐이 그냥 XS를 잡았을 때는 좀더 아담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노트9 이전에 사용했던 뭐 갤럭시 S8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뭐그 정도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 아무튼 크기 차이는 뭐이 정도가 나니까. 아무튼 크기 차이는 뭐이 정도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XS 맥스가 나오고, 도대체 아이폰 10과 달라진 부분이 대체 뭐야? 그러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내부에 좀 변화가 있죠. CPU가 A12가 들어갔어요. 기존보다 향상된 CPU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도 밝기가 F1.8과 2.4인 거는 동일한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능적으로? 이미지 센서가 더 커졌어요. 픽셀 사이즈가 기존 1.22에서 1.4 마이크로미터로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카메라 성능은 더 좋아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찍어보고 따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하는 키노트를 보니까 이상하게 아웃포커싱 부분을 많이 소개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소개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애플에서 최초로 한 것도 아니고 삼성의 라이브 포커스나 LG의 아웃 포커스도 후보정이 다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애플도 찍은 다음에 심도를 F 뭐 1.4에서 한16 정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심도가 깊은 단계에 낮은 단계까지 설정을 할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뭐. 네, 심도 효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한장 찍어놨는데요. 네, 찍은 사진을 인물 사진 모드로 찍으면 이쪽에 사진을 클릭해 보면 편집에 들어가면 심도가 있어요. 심도 부분을 F16에서 F1.4까지 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지금 배경이 흐리고요. 배경이 밝아지는 것, 선명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아이폰 XS 맥스를 개봉해가지고 저도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일단 뭐 개봉하는 모습이라도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꺼내서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개봉기에서 많은 부분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뭐 전체적인 외형이나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정도, 그다음에 앞에 보여드렸던 뭐 카메라 정도 잠깐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네, 아이폰은 아이폰 10부터
진물인식 센서가 없어졌어요. 원래 아래쪽에 있던 건데 없어졌죠. 없어지고 페이스 아이디, 즉 얼굴 인식이 들어갔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전면 카메라가 이 얼굴을 인식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쪽에 전면 카메라가 있고 노치 이쪽 왼쪽으로 페이스 아이디를 위한 카메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이 페이스 아이디를 위한 카메라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 앞에 언급하지 않은 어스펙이 IP68 방수 방진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 전면 디스플레이에 사용된 디스플레이 종류가 OLED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해상도가 무슨 급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해요. 2688 곱하기 1242픽셀 해상도, 즉한 458ppi 정도를 지원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하고요. 아마 PPI를 맞추기 위해서 뭐 픽셀을 조정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FH보다는 높고 뭐한 QHD 정도 플러스급 중이라 그래야 되나?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폰 XS 맥스의 이 박스를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보면서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뭐 외형적인 느낌이라고 해봐야 기존 아이폰 10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고, 단지 제가 선택한 골드 색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은은하고 괜찮다라는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아이폰 XS 맥스 개봉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익한 꿀단지TV의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으로 꿀단지를 채워주세요.